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어제 화면 송출에 문제가 있어 전해드리지 못한 여수시 문화원 보도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장이 문화원 기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인데요. 반면 문화원장은 문제가 된다면 변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면서 세 개로 나뉘어 있던 문화원도 여수시 문화원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여천시 문화원 건물 전세 자금 1억 원은 통합 여수시로 회수되지 않고 여수시 문화원의 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귀속된 1억 원은 옛 여천시의 재산으로 분명한 혈세입니다. 그런데 현 여수시 문화원장이 이 혈세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여수시 문화원의 법인 통장 내역입니다. 원장은 귀속된 1억 원에서 본인이 의장인 이사회를 통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유물 구입비 1,500만 원과 시민 목공예 강좌 개설비 2,0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습니다. 3,500만 원이 입금된 법인 통장에 넘겨받은 원장은 통장을 보통 예금으로 전환해 자유롭게 입출금했습니다. 식당, 마트, 항공사 등 생활비뿐만 아니라 지인 선물용으로 구매한 갓김치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전남도 문화원장 선거공탁금 500만 원도 이 혈세에서 지출됐습니다. 결국 통장에 남은 잔액은 5만 원. 문화원장은 유물 구입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구입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물은 그냥 특이한 상황입니다. 마트에 가서 유물을 샀으면 이것은 정가가 다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유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정호, 파시오, 술도 받아주고 해. 그래서 통장이 입출이고 자유롭겠다는 겁니다, 내가. 설사 개인 용도로 지출을 했더라도 돈을 다시 채워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이때 입출은 내가 자유롭게 한 것은 1,500만 원에서 내가 이걸 샀다고 인정을 이사해서 내물 하니까 한다면 유물을 내놓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변제를 한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문화원장이 이 기금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도 유용한 것 같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